뭐, 나 갔다 올게.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야? 매일 저녁이면 외출을 하는 형민 씨.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연기 연습하라고요. 밤에 사람이 많이 몰리거든요. 밖에 나오는 동시에 연기가 시작된다. 버스 안에서도 여전히 연기 삼매경에 빠진 형민 씨. 사람들 시선에도 꿋꿋하다. 대한민국에 나 같은 사람 하나 또 없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거리에 나선 형민 씨. 마음껏 연기 나래를 펼친다. 빨리, 빨리. 조금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로 형민 씨의 관객이기에 연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길거리는 형민 씨가 꿈을 펼치는 무대다. 때론 연기가 너무 리얼하다 보니 돌발 상황도 발생. 이런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연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딱 주목해 줬을 때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의욕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아요. 연기 열정은 집에서도 이어진다. 연기자라는 꿈을 위해 혼자 독학으로 연기 홍주라, 공부를 하고 있던 것.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냐? 아니, 인연이 웃기만 하고 왜 나와보질 않는 것이야? 뭐 오디션이나 그런 거 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오디션이 전부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서 제가 지금 사는 곳도 지방이고 너무 저 스스로 홀로 상경해서 하는 것이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는 덜 된 듯한 형민 씨.